와, 거의 뭐 수산물 시장이네. 우와. 생선이 총 몇 가지예요? 여기 온 게? 왔어요. 광어, 비치, 참치, 오징어, 가자미. 참치. 네. 자, 시세분들 가볍다. 광어, 비치, 참치 다섯 개 먹습니다. 한 개씩 드시고 계속 드시고. 나무 젓가락으로 이래야 뭐 드셔야 되는데. 저 바람을 들으려고 하거든요. 나무 젓가락으로. 와. 와. 와, 진짜 신기하다. 내가 이제 집어줄게. 나 손. 와, 너무 맛있어. 와. 와. 와, 진짜 신기하다. 와, 너무 맛있는데? 자연산 광어 이 현지에서 바로 잡아 올려서 바로 먹는다. 생강 초밥이야. 평상시에 먹었던 생선들, 해산물들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되겠다는 게 컸어요. 왜냐면 이분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런 생선이나 이런 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,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너와 이게 너무 맛있어. 이거 치친가 이게? 응. 이러면 이제 횟집을 못 간다니까. 아, 초장도 배 위에서 먹으니까 맛있네요.